해석하면서 선생님이 니네 틀린 부분 언급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선 보면, 자, 기술은 뭐를 열어주고 있대? 뭐를 열어? 해모 PP니까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 그지? 자,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거야. 자, 요런 어부를 우리 동격의 어부라고 해요. 자, 해석할 땐 그냥 뭐뭐의 하면 돼.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지? 자, 뭐 하는 거? 일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being entertained. 자, BPP니까 뭐예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자, 한마디로 뭐야? 자, 여기 밑에 대충 읽어봤으니까, 자, 요 기술을 노트북이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거. 태블릿 PC로 일하지. 그거로 문자 보내고 텍스트 보내고 하잖아. 그리고 그거로 뭐 자꾸 웹툰 같은 것도 만들잖아. 그리고 모두 봐요. 즐거움. 야동도. 그래, 안 그래? 즐거움도 받고, 알겠어? 자,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다. 자, 근데 요 why 리스트는 뭐냐면, y라고 똑같은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 근데 요거 해석을,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 while using인데, 이거 뭐야? 뒤에 거를 사용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직도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해? 자, because 주어 동사 나왔는데, 앞에 거 때문에 주어 동사 하자요? 주어 동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뭐 하면서? 단지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장치를 사용하면서 이거잖아. 자, 지금 태블릿 PC 하나, 태블릿 PC 켜놓고 옆에 핸드폰 켜놓고, 그죠? 그러면서 이 기술이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영이가 이걸 못하더라고.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 알겠지? 우선은 지금은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을 느껴보세요. 자, 뭐냐? All of the tools. 자, 뭐야? 모든 도구들. 자, 뭔가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뭐 나왔어? 주어 동사. 그럼 여기 뭔가가 생략돼 있는 거지, 그치? 관계대명사. 관계가 부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가 생략돼 있는 거야. 관계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관계사라는 건 뒤에서 꾸며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도구들인데 어떤 모든 도구들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곤 했던 이거죠. 자, 유스터가 뭐야? 유스터? 뭐뭐 하곤 했다. 자, 유스터 세 가지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유스터 동사 운용은 뭐고? 뭐뭐 하곤 했다. 비유스터 동사 운용은? 그래, 뭐뭐에 사용되다. be used to ing 또는 명사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죠? 익숙해다. 자, 지금 요거는 첫 번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다 이런 말이야. 자, 우리가 과거에 필요로 했던, 여기는 과거에를 붙여주는 게 내용적으로는 더 좋아. 그치? 왜? 옛날에 필요로 했던 모든 도구들이 이거잖아. 그 예를 든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종이, 이 노트북은 이 노트북이 아니야? 진짜 공채. 펜 이런 거, 지우개 이런 거. 네, 자, 우리 고3 애들도 그 태블릿 PC 하나 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 그거만 갖고 다녀. 책도 없잖아. 거기에 책 다 넣어놓고 다니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 필요로 했던 모든 이런 도구들은, 자, 얘가 주어져? 주고, 이건 땀땀이라 했지만 이거 서치해도 써도 되는 거야. 얘가 동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과거에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은, 자, 뭐 될 수 있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수 있다. 그래, 버려질 수 있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 가운데 이거 가로쳐 놓으세요. 여기 해석이 저기 주어 동사로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 표시해 놓은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 자, 독해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독해를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았어요. 독해를 공부라고 생각해. 공부. 그러면 수업에서 자기가 틀린 부분이 더 집중이 잘 되고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 문장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치된 거죠. 도치. 자, with them. 그것들과 함께. 에이, 그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지? 옛날에 필요로 했던 거, 옛날에 쓰던 필기 도구들.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자, surplus electronic equipment.
자, 과잉의 전자장치예요. 과잉의 전자장치. 알지? 여기서 과잉이라는 건 쓸모없는 이런 의미지. 그지? 과잉이라는 게 뭐야? 남는 거잖아, 남는 거. 자, 남는 전자장치. 예를 들면 뭐? 계산기, DVD 플레이어, 라디오, TV, 홈텔레폰, 카메라, 프린터 이런 것들. 자, 서치헤드로 여기까지 다 연결된 거잖아. 예를 들면 저기선 땀따미로 표시했고 여기 그냥 서치헤드로 써준 것 뿐이야. 여기 땀따미를 돼요. 어디? 여기? 네. 서치헤드를 빼고 땀따미 요처럼 얘처럼 써도 되죠. 상관없지. 됐어? 네. 자, 지금 우리 카메라 갖고 다녀요? 핸드폰에 다 있는데? 라디오 갖고 다녀? 핸드폰에 다 있는데? DVD 플레이어가 뭔지는 알아요? 아니요. 계산기 갖고 다녀요? 아니요. 자, 이것도 전자장비긴 하지만 이런 거나 다를 게 없잖아. 그지? 네. 자, 그런 남는 전자장비들도 그들과 함께, 얘네들과 함께 다 어떻게 된다? 버려질 수 있다. 그래, 가버릴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버려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가버릴 수 있다 해도 돼요. 버려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는 그런 거지. 아, 자, 근데 도치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도치에서 도치는 지금 이게 카테고라이즈, 얘가 뭐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네. 자, 봐봐. 우선 부사의 도치, 보어의 도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정어의 도치. 자, 요거는 뭐의 도치예요? 부정어의 도치. 이게? 라고 할 뻔. 보어의 도치. 보어의 도치? 애매한데. 치킨 먹어. 보어의 도치는 아니고, 자, 부사의 도치죠. 자, 왜 부사의 도치야? 얘 없어도 말 되잖아. 남는 전자장치는 갈 수 있다 이거잖아. 버려질 수 있다. 얘 없어도 말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부사죠. 부사. 부사의 도치죠. 부사. 자, 그 다음에 부사하고 보어는 문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이 도치에서는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예문 뭐 알아두라고 했어? 예문 그 예문 그 the man fell down 뭐가 나온 이 씨부라 처음에 다운이라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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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fell the man 다운 다운 he fell he fell 이걸 알아두라고 했잖아. 이거만 기억. 얘가 보어에도 이런 어순이니까 뭐예요? 주어가 지금 뭐야? 얘는 명사. 얘는 주어가 대명사. 대명사잖아. 그치?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의 차이죠. 자, 여기 주어가 뭐예요? 얘가 주어잖아. 뭐야? 명사 주어지? 네. 자, 그러니까 다음 펠더맨이야? 다음이 펠이야? 다음 펠더맨이잖아. 그래서 여기 자, 근데 여기 조동사인데 can go를 같이 썼어. 알지? 그러니까 이거 갇혀서 얘를 동사라고 그냥 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순을 잘 기억하라고 여기를. 자, 그것들과 얘네들과 함께 남는 전자장비들도 다 버려질 수 있다 이거죠. 됐어? 여기 예시는 외울 필요 없어? 그지? 요 큰 구조, 큰 구조만 기억하면 되지. 자, 여기 땀따미로 했지만 콤마 팔로우드 바이랑 똑같죠? 분사구문. 자, 그 다음에 A is followed by B. 자, 이거 직역하면 뭐야?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 자, 시험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대. 자, 가는 방향이 이거예요. A, B를 사람이라고 쳐봐. 1번이야, 2번이야? A is followed B.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 1번. B가 먼저 가고 A가 따라가는 거. 맞아? 네. 맞아, 씨부라? A 다음에 B가 온다. 자, 어떻게 돼? 능동하고 수동은 같다고 했죠? 자, 얘는 수동태니까 능동으로 바꾸면 뭐야? B follow follows A랑 똑같은 거지, 그치? Yes.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B는 A를 따라간다.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2번입니다. 2번이잖아. B가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뭐로 외우라고 했어, 선생님이? A 다음에 그래, A 다음에 B가 온다. 이거를 외우라고 했지? 자, 여기는 A가 없는데요? 왜 없어? 분사구문으로 표현했으니까, 그죠? 위치 이즈가 생략된 거잖아, 그지? 분사구문으로 표현됐으니까 이거 하나 적어놔. A is followed by A 다음에 B가 온다고. 이건 도표에도 많이 나오는 거야. 아, 쓰라고 주어가 출력자인가? 아!
1번이지. 자, 그러면 여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Followed by B 이거잖아. 그죠? 그럼 뭐야?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온다? 불필요한 책, DVD, CD. DVD 플레이어를 안 쓰는데 DVD가 필요해 안 필요해? 책도 다 여기다 담아다 태블릿에다 담고 담아다 이거 그죠? 포토그래프도 앨범, 사진첩. 요즘에 사진첩 있어요 집에? 네. 네. 옛날 거 말고 이씨. 아. 요즘에 누가 사진첩을 다 핸드폰에 저장해 놓지? 근데 됐어? 어. 자, 요 단어는 알아두고 그래도 우리도 그 저기 주어지는 단어긴 하지만 불필요한 unnecessary죠? unnecessary 불필요한 책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단락 내용 보면 뭐야? 다시. 자, 기술은 가능성을 열어줄 때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는 단지 한두 개의 무만 장치를 사용하면서, 그죠? 어. 핸드폰. 그래, 핸드폰하고 뭐 태블릿 PC 같은 거. 자,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옛날에 필요로 했던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줄 수 있대. 자, 그리고 이런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과 함께 남는 전자장비, 얘도 전자장비인데도 옛날에 쓰던 거야, 그치? 이런 것들도 버려질 수 있다. 그 다음엔 이제 또 뭐가 버려진다? 어, 이런 것들이 버려진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영이는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국어적인 느낌은 좋은가 봐. 여기랑 여기도 해석은 잘했어요. 근데 이 follow by를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해석을 한 번 보면은 그거를 해석은 잘했는데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이거 수업을 존나 많이 들었는데 이걸 못하면 안 되죠. 오성주. 아유. 오성주 듣고 있나? 들렸어요, 이게? 오성주 씨. 진짜 실명이다, 실명. 오성주 씨. 오성주 틀렸어. 성주이가 안 봐요, 어차피. 야, 오늘 보고 가야지, 와서. 그러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미니멀리즘이 뭔지 알지? 요즘에 박나래가 하는 거잖아, 박나래가. 막 짐, 막 집에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사놓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장비로만 사는 거, 알겠어? 그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 요즘 좀 유행하는 단어니까. 자, 미니멀리즘은 인터넷 시대의 아이디어래. 그죠? 네. 왜 그럴까? 왜? 그 안에 자, TV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잖아.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없으면 살 수 있어? 심심해서? 없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앨 수 있어. 왜?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핸드폰 있는데 인터넷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의 아이디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빨리 해? 엔드 있는데. 알겠어? 해석할 때 씨발 빨리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꼼꼼하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슨 가주어고 대니아가 진주어지. 자, 그것은 주목할 만하대. 그것은 가주어 진주어 거기다가 선생님 표시해놓은 사람은 틀린 거야. 해석이 애매한 거야. 자, 그것이 뭐 가리키는 게 뭔데? 대니아잖아. 그죠? 데디아는 주목할 만하다. 자, 근데 데디아에서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지금 콤마 사이에 와이절이 있잖아. 그럼 뭐뭐 하는 동안 이거잖아. 그지? 자, 이건 빼고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주목할 만한 건지. 데이 클링 투. 자, 클링 투가 집착하다. 알겠어? 자, 그들이 뭐에 집착한대? 그들의 랩탑하고 태블릿 PC에. 그죠? 랩탑이 뭔지 알지? 노트북. 랩이 어디야? 무릎. 자, 무릎에 놓고 하는 거니까 랩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자,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 자, 미니멀리스트들이 옹호한 데 삶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뭐 없이. 많은 것들 없이. 자, 이거 뭐가 끝났잖아? 근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여기도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시영이 알겠어? 자, 그럼 이 수거 알아야 되죠. Take for granted. 당연시 여기. 그래. 그리고 원래는 이거야. Take a for granted. 수거예요. 그거 중요하대요. 어, 당연히 중요하지. 존나 중요하다. 어, A를 당연시 여기다라는 수거야. A를 당연시 여기다. A를 당연시 여기다.
자, 그러면 해석부터 하면 어떻게 돼?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이, 당연시 여기는 많은 것들 없이 이거잖아. 뭐 TV 이런 거 없이, 그죠? 근데 그게 일단은 태도잖아.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왜 A가 없어? Take A for granted. 앞으로. 그래, 얘가 선행사. 요 선행사가 원래 여기 있던 거잖아. 우리 대부분은 많은 것들을 당연시 여겼다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되면서 쓰면서 얘가 없어지면서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수거, 이 수거도 중요하지만 구조 파악도 잘 하라고. 당연히 외우라고 했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요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자. 자, 봐봐. 미니멀리즘이란 건 인터넷 시대의 아이디어야. 자, 그리고 데디아가 주목할 만해. 뭐? 자, 미니멀리스트들이 자, 우리가 대부분 당연시 여기는 것들 없이 없는 삶을 옹호하면서도 그죠? 아, TV 없어도 돼요. 뭐 없어도 계산기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하면서도 뭐에 집착하는 것? 노트북이랑 그래, 노트북이랑 태블릿에는 집착하는 것 주목할 만하다. 눈에 띈다. 그죠? 눈에 띈다. 왜냐면 인터넷 시대의 산물이니까. 그래, 안 돼. 이거는 없으면 안 되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놔. 요 앞에는 It is가 생각된 거야. It is. It is. It is little wonder. 당연하다. 그래. 자, little이 여기서 뜻이 뭐예요? 거의 뭐. 거의 무모하지 않는 부정의 의미지? 그렇죠. 자, little하고 a little 알죠? 차이. 네. a little은 뭐고? 조금 있는. 그래. 셀 수 있냐 없냐는 그게 아니야. a few. few. a little. little. 자, 여기는 셀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셀 수 없는 거죠. 근데 어가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는 또 다른 거지. 어가 달려있으면 조금 있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원더는 원더풀의 원더가 아니라 의아하다. 알겠죠? 궁금함, 뭐 이런 거야. 의심, 의심이죠. 의심. 거의 의심이 없다. 자, 거의 의심이 없다니까 뭐야?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것은 당연하대. 자, 그것이 뭐예요? 앞에 미니멀리즘으로 살고자 추구하면서 뭐에는 집착해? 랩탑이나 태블릿에는 집착하는 거지. 그것이 왜 당연하대? 왜 이거에서 말해줘? 시브럴 4 여기서 because의 의미죠. 4가 because의 의미가 있지. 자, 해석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도 내용 파악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문 파악에도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4가 왜 있는지 10으로 이런 거 구문해야지. 자, 왜 그렇대요? 왜 그것은 당연한데? 왜냐면 자, these are the device.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장치래요.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게 뭔데? 랩탑이랑 태블릿. 자, 뭐 해주는 장치야? 네, 관계대명사지. 자, 장치니까 S 안 터져 여기 선행사에 일치시켜주니까 미니멀리즘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랩탑이랑 태블릿이. 이해됐어? 네. 자, 여기 가능하게 라고 했지만 LI 붙여요 안 붙여요? 여기 보호니까. 그죠? LIX도 하나만 적어놔. 자, 그 다음 랩탑은 완벽한 미니멀리스트 도구야. 자, 뭐를 위한? 일하는 거, 레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그죠? 그러니까 랩탑이 없으면 안 되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의미는 맞았지만, 동사가 뭔지를 파악해야지. 왜냐면 gathered도 있고, symbolized도 있잖아. 그죠? 그럼 뭐야, 이거? 얘가 동사지.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자, 여기도 얘가 동사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자, 가족. 만약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에요? 모여있는. 그래. 리빙룸 소파에 모여있는 이거잖아. 그죠? 얘 PP라고, PP. 자, 여기 뭐 생각된 거지? Which was. 그죠? 오케이. 원래 게더가 모이다라는 자동사의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뭐를 모으다겠지, 그지? PP로 쓰였으니까. 자,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야?
거실 소파에 모여 있는 자, 뭐 하면서 이 콤마는 안 찍혔지만 분사구이죠? TV를 보면서 TV 보면서 거실 소파에 모여 있는 가족이 자, 뭐를 상징했다면 20세기의 소비주의를 상징했다면 그죠? 어, TV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해봐. 화목한 가족이네. 그죠? 자, 뭐를 가지고 있는 자, 위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랩탑을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스트는 새로운 시대를 뭐한다? 상징한다. 이 새로운 시대가 뭐야? 인터넷 시대지 뭐. 그죠? 인터넷 시대. 이 미니멀리즘 시대라고 해도 되고. 됐어요? 지영이도 여기는 의미 파악은 잘했어. 의미 파악은 잘했는데 얘를 동사로 해석 안 하고 얘도 동사로 해석을 안 했더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좋은 거야. 어느 정도 국어 능력은. 근데 문제가 뭐냐? 나중에 만약에 구조가 조금 이런 거랑 비슷한 구조인데 단어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한 거를 구조에 맞게 한번 다시 또 고민해봐.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달러. 자, 미니멀리즘은 때때로 프리젠트. 자, 프리젠트가 동사로는 뭐라고 그랬어? 나타내다. 그치? 프리젠테이션이죠? 그래서 선물이란 뜻, 명사로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주다 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동사로는. 그치? 그래서 뭔가를 주다, 제시하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내용을. 그죠? 자, 그래서 자, 미니멀리즘은 때때로 BPP 제시된다. 뭐로써? 자, 이거예요. 이거는 왜 같이 연결을 안 해? 본질로 get back, 되돌아가는 것. 그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써 나타내진다. 이거야. 미니멀리즘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자. 자, 요거 OR, 또는이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우리, 오, 여기 해석한 거 보고 선생님이 좀 한지용이가 답안지를 베꼈나 이런 의심을 했어요. 또 한지용이가 직이라고 잘 해석을 했더라고. 자, 여러분 동격의 원이죠? 자, 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뭐야? Returning to a simpler way of life. 뭐야? 더 간단한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서 나타내지기도 한다 이거지, 때때로. 됐어요? 자, TV가 있던 시대보다 더 전에 TV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집에 TV 그거 알아요? 검정 고무신? 네. 검정 고무신 보면 TV 마을에 하나 있고 막 보러 오잖아. 네. 이제 그때는 TV 있으면 부자고, 이제 냉장고 지금처럼 양문형이 어디 있어? 그냥 위아래만 있어도 부자지. 됐어요? 자,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미니멀리즘이 때때로 나타나기 중에 한데, 근데 본질로 돌아가는 게 TV 없애고 이런 거 다 없애는 거 다 없애자는 거야? 아니요. 그러나 그랬잖아. 그러나 그지? 그러나 그런 것들, 이런 물건들을 모아는 대신에 giving up, 포기하는 대신에 자, 위에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 태블릿하고 랩탑은 꽉 짚고 있던데잖아. 집착한대잖아. 자, 이런 TV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잘 들어, 이 씨. 포기하는 대신에 여기 다 틀렸어, 이 씨. 포기하는 대신에 It is perhaps better. 그것은 아마도 더 좋다. 그것이 뭔데? 디지털화 맞네? 그것이 뭐예요? 미니멀리즘을 생각하는 거. 가주어잖아, 가주어. 네, 가주어. 알겠어? 진주어는? 미니멀리즘. 여기가 진주어지. 그 다음에 수거 있죠? Think of A as B. As B. A를 B로서 생각하다, 여기다. 자, 뭐를? 자, 미니멀리즘을 뭐라고 여기는 거야? 우리 소유물에 대한 디지털화. 그죠? 지금 소유물, TV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런 걸 뭐로 한 거야? 디지털화. 랩탑이랑 노트북. 알겠어? 자,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된대? 물건 다 버려! 이게 아니라 그지? 뭐 소유물에 대한 디지털화.
이거 단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알겠어? 소유물에 대한 디지털화. 디지털.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 이거지. 됐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잖아. 이 내용 파악을 한 거야, 디지털화제이션은?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rather than도 전치사야. 그래서 ing 온 거고, instead of도 전치사니까 ing 온 거야. 이 정도는 알죠? 자, filling their home. 그들의 집을 채우는 대신에. 됐어요? 자, 미니멀리스트들은 뭐를 채운대? 이게 심을 단 어려운 드라이버예요? 힘든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 야동 하드 드라이브에 채우는 거, 이 새끼야. D 드라이브에 채우는 거. 아, 어려운데. 집을 채우는 대신에 랩탑이나 노트북에 하드 드라이브를 채운다, 이거 아니야. 여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읽고도 이거를 어려운 드라이브라고. 저 하드가 아니야? 학원이 아니야? 그냥 어려운 드라이브. 자,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구문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지영이 둘 다 해야지. 아, 어려운 드라이브라고 해놓고 뭔 말이지? 고민이 안 돼요? 뭔 말이지 이게? 어려운 드라이브를 왜 채우지? 이 씨발 고민해야지. 정신 나가. 알겠어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분류 같은 거 하나. 자, 그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결론, 이 글의 내용이 뭐야? 자, 요즘에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거야. 근데 그 미니멀리즘에 집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그 컴퓨터 랩탑이나 그 네, 태블릿에다가 자기의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한다. 이게 자, 포인트잖아. 그게 미니멀리즘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것은 자, 뭐 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동격이 어부지 ing 온 거고. 자, 스트리밍. 자, 우리 그거 스트리밍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뜻이 적어요. 간소화하다. 자, 그래서 simplifying. 맞죠? simplifying. simplify. 그지? 간소화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 체크해도 이거. 저 원래 뜻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뜻이 그거라고, 스트리밍이. 자,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방식이래요. 그것이 뭔데? 여기서 노트북? 디지털. 아까 버린다고. 하드 드라이브 지랄. 그러면 이 새끼가 복수를 받았겠지. 가져와. 지랄 가져. 진조가 어디 있어? 이거요? 그게 진조 아니에요? 지랄.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상하지. 다 체크해놓지 않았어? 다 틀렸다고 했잖아. 에이. 자, 그것이 만약에 가져오고 진조하면, 자, 이거 봐봐. 자, make the most of 수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다. 그지? 자, 뭐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용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맞다. 아닌데. 뭐, 씨발, 또 되기도 하네. 네,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것은 미니멀리즘이지. 알겠어? 자,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뭐래? 이용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여기서 위해서지, 그지?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는 방식이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미니멀리즘을 요거로 봤으니까, 그지? 소유물에 대한 디지털화. 됐어?